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뻥개콩입니다. 올림포스 독해 기본 2권 13강 문장 삽입 수능 애널리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당겨야 되나요? 자, 일단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리. 자, recent는 최근이라는 뜻이죠. 최근에, 자, research가 주어겠죠. 주어. 자, 최근에 연구예요. 자, 연구인데, on은 여기서는 전치사로 썼고요. 그래서 about 정도로 잡아주면 돼요, 여기서 전치사. 자, 뭐에 들어가냐면, 두뇌 function, 두뇌 기능에 관한. 두뇌 기능에 대한. 자, 기능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어이구 on이 좀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on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자, 아까 동사 보면 리서치 단수로 썼죠. 그래서 단수. 단수. 자, seems to에서 seems s부터 줄자리 표시하려고 단수 썼어요. 단수. 자, seem to 뭐뭐 in the 타다 뒤에 띄움 동사 원형 갖고 오고 있죠. 그래서 indicate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그러면 보여준다, 지적해 준다. 자, that 지금 접속사로 썼고요. 접속사. 자, most people이 다시 주어로 가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 The have 동사 가지고 있는데, 저 one dominant hemisphere를 저기서 또 빈칸 내키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저 dominant한 dominant 하고 다시 여기 hemisphere까지 hemi가 반이란 뜻이에요. sphere가 구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주요한 우세한 자 hemisphere 반구를 가진 것 같다. 자, 이 반구란 말을 우리가 좌뇌 우뇌 말하고 있죠. 그래서 left hemisphere, right hemisphere 두 개예요 지금. 자, that is 얘는 좀 수거적으로 쓰이는데 일단 접속사격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that is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는 즉이란 뜻이에요. 즉, 자, one side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자, 한쪽인데, 자, that 한쪽이 that seems more in charge한 것 같아요. 내가 다 묶을게요. 자, seems 뭐뭐 in 듯하다죠. 한쪽이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네. 즉 하고 자, one side를 하고 that 이거 보호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자, 그냥 갈게요. 자, 한쪽이 자, seems 동사. 뭐뭐 in 듯하다. in 듯 적어주시고요. in 듯 more in charge. in charge가 여기서 형용사 플러스 동사지만 형용사 격이 전치사 플러스 동사지만 형용사 격으로 책임을 지는 것 같다. Then the other 나머지 하나죠. 그래서 더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the other에서 더가 붙어야 된다는 거. 나머지 이제 하나보다 나머지 하나 두뇌겠죠. 자, for perhaps. 자, for는 여기서 전치사예요. 대하여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전치사. 자, 그래서 뜻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대해. 자, perhaps는 여기서 그냥 삽입절로 썼죠.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자, perhaps 아마. 90%에 대해서, 90%의 사람들에 대해, 자, this, 이것은, 동사. is the left hemisphere. 자, this가 말하는 거 있죠. 자, this가 말하는 건 아까 우세한, 한쪽에 두 우세한 방구는 자, 왼쪽 hemisphere이다. 또 보호로 처리하면 되겠죠. 보호, 동격. 자, 그래서 왼쪽에 두뇌이고, 자, brain, wave studies까지 더 묶어주시고, 자, 그래서 두뇌, 자, wave는 파장에, 스터디는 여기서 연구로 잡아요. 연구들은 자 복수고요. 자 seem to 다시 동사 하나로 잡아주시고요. 아까도 나왔죠 우리. 자 indicate 하는 것 같다네. seem to죠. 그래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뭐는 보여주는 것 같다. 지적해주는 것 같다. 여기도 indicate 나왔으네요. 자 대신 다시 접속사 잡아주시고요. 접속사. 자 the dominant hemisphere까지 다 묶어갖고 주어 하나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우수한 우세한 이 반구가 동사 is somewhat 이것도 묶어주시면 돼요. 찌끄레기고요. 다소란 뜻이에요. 다소 더 자 electrically 하게 부사로 썼죠. 그래서 부사. 그럼 전기적으로 자 active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active 한 것 같다 형용사고 형용사 더 활동적인 것 같다. 자 그 다음 비교급을 썼으니까 아까 뭘 이 자리에 한번 표시해보고요. 자 뭘 된 이렇게 비교급으로 두 개 나열 했다는 거. 자, then the recessive. recessive에서 열등한으로 갈게요. 후퇴하다 뜻인데 열등한. 자, 원이 말하는 거는 당연히 반구겠죠, 맞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hemisphere보다. 그래서 반구라고 할게요. 반구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답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대시 돼야 되겠죠. 좀 어려운 여기서 생각 좀 해야 됩니다. 대신 여기서 접속사로 썼고요. 접속사. 에헤. 다 날아갔다. 에이씨. 대시를 써주고. 접속사도 표시가 다시 접속사 됐다.
그래서 다 표시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시면 접속사 1번에 여기가 1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트 해주는데 보여주는데 that을 보여주고요. 또 여기서는 또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가 인디케이트 생략으로 봐주시면 돼요. 인디케이트 해주고 그 다음 that 들어가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that 접속사를 2번으로 잡아놓을게요. 이. 자, 보여주는데 that the individual gain이죠. 개인의 형용사고요. 형용사. 자, individual somewhat. 아니, 개인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아니고 individual 그냥 개인이라는 주어로 썼네요. 주어. 접속사 들어가고. 자, 그러면 somewhat은 다시 내가 묶어서 정도를 나타내주면 다소란 뜻이고요. 다소. 자, individual이 동사. 동사는 relies 하는 것 같다. 자, rely on 동사 하나로 같이 잡죠. 자, 그러면 depend on이랑 똑같이 의존하는 것 같다. 의존하는데 that은 여기서는 뭐냐면 지시대명사예요. 자, 지시대명사로. 자, that 그러한 하나의 특정 아니죠. 자, particular 얘도 빈칸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particular라는 단어는 여기서 의미상으로 문맥을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특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하나가 우세하다고 그랬죠. 형용사. 우리. 자, 특정한 hemisphere에 자, more 더 의존하는데 자, then on the other 다른 하나보다. 그래서 the other에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른 하나보다 의존하는지. 자, 계속 내가 위에는 안 보고 해석만 하고 있었네요. 비칸 느낌 문제인지 모르고 위에 다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접속사죠. 접속사부터 표시해보고. 자, 예를 들어갖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not all 부분이 있죠. 저 부분 부정이죠. 자, 모든 왼손잡이들이 are 주어 동사. 자, right hand brain dominant. 오른쪽 두뇌가 우세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분 부정이니까 앞에는 뭐 나와요? 많은 애들 나오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야.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뒤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the evidence. 얘가 주어고요. 주어. 그 증거는. 자, 그 증거란 말은 특정한 두뇌에 더 의존한다는 증거는. 자, does not suggest. 동사. 여기가 또 중요해요. does not suggest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부분 부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뭐를 clear cut은 형용사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명백한이라고 잡아주면 돼요. 형용사. 딱 잘라서 이런 뜻이죠. 명백한. 자, left hand dominance를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목적으로 잡아주시고요. 목적어. 그러면은 왼쪽 눈에 우세성이라고 할게요. 우세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얘는 명사 형태죠. 명사. 자, in all case 여기까지. 자, 모든 케이스에서 상황에서의 뜻이죠. however 그러나까지 부분 부정을 나타내주고 나왔으니까 지금 위에서 예외 구조로 위해 예를 들어서 모든 애들이 오른쪽 눈에 우세한 건 아니다 들어가고 자, 예를 들어가는 거죠. 예를 해서 뭐 여기서 for example 정도로 생각됐다고 봐주시면 되죠. for example 정도 생략 구조라고 봐주시고요. 자, about 약이란 뜻이네. 전치사죠. 여기서는 좀 땡겨오고 자, 그래서 전치사로 대략 동사 원형. 아, 망했다. 다시 전치사. 전치사. 자, 그럼 약. 자, half는 반이죠. 반인데 of them. of them이 말하는 건 아까 뭐냐면은 아까 여기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시대명사 문제 풀 때 모르면은 빈칸 느끼는 문제 풀 때 모르면 지시대명사 앞에 찍어라 하면 되죠. 그렇죠? 모든 왼손잡이들이 does not 왼손잡이들이 have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동사. 자, 그러면은 dominant left hemisphere 보면은 우세한 왼쪽 두뇌를 가지는 거 아니다. 네, just as는 여기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똑같이란 뜻이에요. 똑같이 누구랑 똑같이 뒤에 나오는 애랑. 자, 그러면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do have 해서 have의 뜻이죠. 해석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 left handers 왼손잡이에요. 주어. 아까 나왔었죠, 왼손잡이.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까? 여기다 쓸게요 그냥. 주어. 자, 왼손잡이들은 자, 카운트 포가 동사예요. 동사. 동사 구로 같이 갑니다. 해서 차지한다 뜻이요. 자, 차지하는데 about 또 전체 약이란 뜻이죠. 아까 여기 있었는데 슉 카피에다가 또 얘도 여기다 턱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전체 표시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대략 10% 10%인데 of population. population 한 말은 인구란 뜻이죠. 전체 사람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day가 말하는 것도 아까 왼손잡이겠죠. 자, 그래서 이 왼손잡이들은 left handers. 여기 어디죠? 여기서. 자, 왼손잡이들은 자, seem to 뭐뭐인 듯하다. 동사. 뒤에 다시 동사 원형 갖고 오고 있죠. 그래서 very 한 듯하다. 그래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very는 다양한 듯 같다.
자, in 어디에? 자, in brain dominance. 왼손잡이는 막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왼손잡이들은 오른쪽 두뇌가 발달하는지 왼쪽 두뇌가 발달하는지 이게 아까 오른손잡이랑 틀리단 말이죠. 자, more than do에서 do가 받아주는 건 요새는 bell이에요. 그러면은 다양한데 오른손잡이들이 다양한 것보다 그러면 사실상 다양한 누가 더 다양하다? 왼손잡이들이 더 다양하고 오른손잡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90%가 똑같다고 그랬죠. 왼쪽 두뇌가 발달했다고 그랬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되기로 괜찮은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아까 주제 구문은 자, 다시 여기로 잡아볼게요. 자, 연구자들은 최근의 연구부터 여기서 할게요. 최근 연구인데 자, 두뇌 연구는 아마도 보여준 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한쪽 두뇌가 우세하다고 헤미스피어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묶어주면은 여기가 일단 시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질문을 위해서 혹시라도 몰라서 뒤에 것까지 자, 여기에 하지만 아니다 부분도 있죠. 그래서 왼손잡이 중에 꼭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예시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자리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얘들은 벨이 다양한데 두뇌 우세성이 된 누구보다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들은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까지 이렇게 해서 묶으면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없어도 되는데 일치불일치 문제 때문에 혹시 몰라갖고 같이 한번 줄 거 봤습니다.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의 우세 성향은 어떻다? 오른손잡이는 되게 잘 나타나지만 왼손잡이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소재의 질문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13 애널리시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